일단 두들겨치기 살짝의 타격감을 이용해서 각도 정확하게 만들어줬고요. 네. 자, 정석대로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약간 키스가 나면서 배치가 너무 좋게 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네. 뒤돌리기 배치에서 이게 흰볼이 밀어주면서 또 이제 키스가 났는데 절묘하게 키스가 났고 배치는 지금 옆돌리기 배치. 네, 옆돌리기가 너무 좋게 섰죠. 기울기가 일목적구를 두께를 좀 편하게 칠 수 있는, 편하다는 거는 두껍게 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두껍게 눌러놓고 이걸 눌러친다는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거 넘어가지 않죠? 아니요, 충분합니다. 네, 충분하죠? 네. 네. 저렇게 이걸 놓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일목적구 예측을 하기 쉬워요. 빨간 공을 장장을 횡단시키면서 어디다가 보내놓을 수 있다라는 게 확신이 딱 들거든요. 네. 네. 지금도 포지션 플레이가 완벽하게 됐죠. 자, 다시 한번 옆돌리기 시도. 네. 일목적구와 이목적구 구간의 키스를 조금 생각해야 되는 배치고요. 네. 확실하게 돌려낼 거면 돌려내던가 아니면은 횡단을 시켜놓던가. 근데 여기서 한 번의 타이밍이 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올라오면서 키스가 한번 날 수 있는데. 네. 네.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하고 진행시켰죠. 그렇군요. 이 배치에서 이제 빨간 볼 옆돌리기는 좀 무리였던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2-3. 아, 그렇군요. 네. 네. 일반적으로 노란 공 옆돌리기를 선택하죠. 자,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되돌리기인가요? 네, 되돌아오기 같아요. 회전력이 오른쪽이죠.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회전이 살아있는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정교한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이게 초구 딱 이후에 포지션이 저렇게 딱 만들어지면 정말 선수들 입장에서는 기분도 좋고 초구가 네. 딱 풀리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제 팔도 좀 풀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팔이 실제 풀리진 않겠지만 어깨도 풀리고 네, 좀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얇은 두께로 공을 컨트롤해 주겠다는 거고요. 얇게 뒤돌리기. 네. 저렇게 치게 되면 노란 공을 또 센터 포지션을 할 수가 있죠. 네. 올라오기 전에 내공 진행 볼 네, 두께 잘 컨트롤하면서 네. 정확하게 득점을 해냈고요. 계속해서 지금 배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병석 선수는 참이 당구 선수들이 이럴 때 보면 조금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상대가 그렇죠. 잘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아요. 저럴 때 무슨 생각합니까? 끝나라 이런 생각하나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공이라도 잘하라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하는 네.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면 가끔은 딴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칠 거 다 치고 공은 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칠 건 다 치라고 하면은 계속 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회전 좋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막 칠 때 집중력을 잃어서 앉아 있다가 나와서 자기 큐볼 헷갈려서 네. 칠 때도 있죠. 맞아요. 네. 물론 뭐 프로 선수들이야 그런 일이 거의 없긴 한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멘탈이 흔들린 상황이 오면은 가끔 막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자, 옆돌리기. 자, 이제 좀 숙제인데요. 예민한 두께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울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 좋네요. 정교한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이럴 때 카메라가 가잖아요. 그러면 앉아있는 선수는 표정 관리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리한 두께가 필요했던 시점인데 정교한 옆돌리기 성공. 자, 그리고 다음 배치 앞돌리기.